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길게 늘어선 연등. 길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여름꽃인지 가을꽃인지 모를 색색의 꽃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네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봉선화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니 봉령사의 웅장한 일주문이 나타나고 숲속의 정원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봉령사에 도착했을 때는 법당에서 예불이 한창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유독 여성 불자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스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봉령사는 1208년 고려 희종 때 최초로 창건되었습니다. 창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가 1469년 그 신미대사,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회각 신미대사께서 이제 봉령사라는 이름으로 중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1971년도에 세주묘음스님께서 이곳으로 오셔갖고 한 40여 년 이상 동안 주석하시면서 그 봉령사를 비구니 교육의 어떤 승가 교육의 요람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화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이 비구니 스님들께서 주로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화궁의 현판을 뒤로 하고 자리를 옮기자 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절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길 사이로 나란히 서 있는 탑들이 보였습니다. 세워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나란히 서 있는 두 탑들이 조화로워 보입니다. 늠름하게 서 있는 해태도,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보살님도 연꽃 위에서는 평화롭네요. 한껏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향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대적광전. 빛깔 고운 기와와 단청이 화려함을 한층 더해주는데요.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큰 법당은 대웅전이 아닌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계신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고 오른쪽에는 노사나불, 왼쪽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 위쪽에는 화려한 날개를 가진 봉황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많은 연등이, 벽에는 탱화가 가득한 대적광전은 곳곳에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신중단입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의 아라한과 부처님의 모습이 눈에 띄네요. 오른쪽 천장 한켠에는 불교계를 이끈 큰 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봉령사 승가대학을 설립하신 묘엄스님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상의 뒤편에는 부처님이 열반할 때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와불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복령사에는 대적광전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약사보전과 용화각이 그중 하나입니다. 용화각 안에는 석조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들은 대적광전을 짓기 위해 주변 공사를 하던 도중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용화각으로 끌고 있죠. 법당 앞뜰에는 수령이 무려 800년이나 되는 향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복령사의 창건과 더불어 역사를 함께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주말을 맞아 출사를 나온 분이 계시네요. 복령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걸까요? 예, 저는 여기 사는 그 수원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령사가 봉사할게 뭐 1년 한 서너 번 내지나 다섯 여섯 번 정도 오는 편인데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이제 수원에 살면서 한 5년 내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게 뭐 많은 어떤 그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갈등도 있고 나름대로 번민도 있고 다음에 애안도 있고 그러는데 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좀 조용할 때 한 번씩 오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어떤 마음을 굉장히 정화시켜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소요삼장은 승가대학의 스님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계신 부처님도 공부에 열중이신 건지 한 손에는 책이 들려있네요. 건물 입구에는 참으리니 100번 적혀진 벽화가 있었습니다. 100번 참으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 숨겨져 있었네요. 숲속에 숨겨진 정원 같은 절. 복령사는 빼어난 경치만큼 절을 찾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에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또다시 계절이 넘어갑니다. 그 문턱에서 느낄 수 있었던 새로운 아름다움은 복령사를 더욱 고즈넉하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절 안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처럼 복령사는 천천히 부처님의 삶에 다가가려 합니다.